맞아요. 이름? 이름 이건명이고요. 30살이. 뭐해? 저는 지금 일단 무직이에요. 건명이 어디 아프니? 네. 그지? 네네. 네. 안 좋은 걸 먼저 얘기해서 미안하다, 건명아. 치료하니? 치료 중이야? 네, 지금 치료 받고 있어요. 무슨 병이? 지금 직장암 사기. 아이고. 직장암 사기. 아이고. 네. 사기야? 네. 제가 18년 12월쯤에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그 내시경을 하질 못했어요. 입구에서부터 이제 너무 막혀서 막혀가지고 대학병원 가서 이제 제대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검사 받았더니 이제 장에는 막혀 있고 이제 간에 퍼져 있고 이제 폐에 퍼져 있고 이제 뼈에도 이렇게 퍼져 있다고 이렇게 해서 대장 제거 수술 받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보통 직장암 사기면은 네. 이거 지금 되게 오래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니? 맞아요. 맞지? 선생님께서도 제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고. 근데 저는 이제 잘 버텨왔는데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또 새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 약도 한 세 번을 바꿨어요. 바꾸고 바꿨는데도 이번 약도 안 들어서 다음 약도 있긴 한데 어차피 그거 써봤자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혹시 선생님 그럼 제가 그럼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했더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한 3개월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더 잘 버티면 더 길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럼 여기 찾아온 가장 큰 저 고민은 제가 지금 제 친누나랑 둘이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랑 저와 누나 이렇게 관계가 좋지가 않았어요. 아버지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술을 좋아하셔서 이렇게 술을 드시면 많이 좀 폭력적이셨어요.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좀 누나랑 저랑 견디기 힘들어서 제가 직업군인을 했었어요. 직업군인 하고 나서 그래도 아빠랑 잘 살아보자 해서 누나랑 아빠랑 이렇게 셋이서 살자 했었는데 아버지는 지금 이제 저 따로 살고 계시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떠나게 되면 이제 가족이 이제 이제 누나가 이제 혼자 짊어질 게 너무 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어머니도 사실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착하다. 했는데. 지금 네가 그거 걱정할 문제가 아닌데. 네. 지금 네 상황을 알아? 네, 알고 있어요. 뭐래 아버지? 아버지는 그냥 계속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없게 됐을 때 저희 누나가 이제 행복하고 좀 슬퍼하지 않고 또 잘 살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누나도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좀 관계가 좀 좋아져서 좀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거든요. 참 가족이라도 많고 그랬으면은 네. 건명이가 조금 부담감을 좀 덜 느끼고 네. 뭔가를 이렇게 적어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왜 일찍 너무 몰랐을까? 젊은 나이니까 초기에만 그러니까 왜 일찍 몰랐을까? 그게 티가 잘 안 나지. 제가 장이 원래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느끼기에는 그냥 제가 장이 안 좋은 줄 알고 원래도 변비가 있었으니까 원래 변비보다 좀 더 심했나 보다. 어느 순간 갑자기 통증이 심하게 왔어요. 에휴, 하늘도 무심하다. 이 젊은 나이에 정말 가족이 바라는 건 기적밖에 없는데 네. 그거를 바라기에는 네. 누나도 많이 지쳤을 거고, 그렇지? 네.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대? 다른 병원이나
다른 곳이나 다른 병원이나 다른 약이나 뭐 그냥 누나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왔어요. 다른 그렇지. 방법도 있지 않겠냐 했는데 사실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누나한테도 이제 제가 누나는 그걸 설득시켰거든요. 누나가 이렇게 치료를 계속 받자고 했는데 누나가 이거는 좀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고통스러워서 네, 너무 힘들어서 누나도 속상하겠지만 좀 야, 속상한 게 아니라 누나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렇게 그냥 봐 끝까지 끈을 넣을 수가 없지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 해보지 않으면 이것도 있어요 네. 만약에 내 입장이라도 네. 네가 내 동생인데 내가 네.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 네. 해야지 않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해서 너를 보낸다? 네. 아, 그럼 그 평생 그게 너무 거야. 마음에 남을 것 같은 거야. 네. 어? 그러니까 늘. 네. 근데 이게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 네. 어마어마한 고통을 네. 우리가 가늠할 수는 그렇죠. 없겠지만 네. 근데도 가족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든지 더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네. 않을까? 네. 엄마 만약에 항암을 안 하면 네. 고통이나 통증이 심할 거 아니야. 근데 일단 항암도 힘들긴 하지만 네 일단 그냥 제가 제 의지로 잘 버텨내려고. 아 우리 건명이 얼굴 보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그냥 참... 지금은 그냥 네. 조금 몸이 네. 안 좋아 보인다라는 건 있었지만 네. 또 괜히 내가 물어본 게 진짜 저거 할 정도로. 이 정도일지는 몰랐어 그냥. 네. 야 뭐라고 말을 못 해주겠다고 명아. 이거는 뭐 네. 너한테 네. 힘을 내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원래 건명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수근 보는 거였어? 네. 진짜? 아이고야. 이수근 보는 거였어? 네. 진짜? 아이고야. 제가. 야 다행이다 그래도. 서장훈 씨도 너무 좋은데. 제가 이수근 씨 그래. 제가 이렇게 묻고 싶을 때 그 이수근 레전드 하면 이렇게 나와요. 신서유기 편 뭐 1박 2일 편에서 쫙 보는데 볼 때마다 너무 미치겠다 진짜. 저한테 이렇게 웃음을 주시고 너무 행복해서 아유 이게 좀 더 네. 일찍 더 네. 일찍 좀 그 네. 발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하고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청년인데 미안하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안타깝네요. 진짜. 안타깝네요. 아, 진짜.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뭐 다른 거 뭐 소원 없니? 뭐 들어줄 만한 거 우리가? 형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저. 사진 한 번만 찍어. 아, 야, 사진이야. 그게 인마 그게 씨. 사진 한 번만 찍어. 아, 야, 사진이야. 그게 인마 그게 씨. 그게 해주는 일이냐 그게 너. 아유. 진짜 사진 한번 같이 찍고 싶어요. 진짜. 아, 사진은 뭐 이따가 다시 찍을 거고. 네. 저 원래 버킷리스트도 제가 노래 진짜 잘 부르는 건 아닌데 그냥 사람들 있는 데서 이든 저의 집 근처든 건명이 네.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라. 아, 나 네. 아. 연예인들 말도 형을 얘기해 또. 제가 일어서 보면 좀 힘들어서 앉아서. 해요. 편하게 불러 건명아. 네. 아이고. 나르는 그 하늘에 미련 따위 던져버리고 모두 이별하는 사람들 그 속에 나 우두커니 어울리는 게
정말 헤어졌나봐. 모르게 바라보았어 네가 떠난 모습. 너의 가족 멀리서 보는 들어주었지. 하늘에 네가 더 가까이 있으니 기도해 주겠니. 떠올리지 않게 흐느끼지 않게 무관심한 가슴 가질 수 있게. 아, 감사합니다. 아, 노래 잘하네. 노래 잘하네. 감사합니다. 아,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네. 사람한테 참 뭐 여기까지 또 버킷리스트였다고 네. 하니까 수훈이 보는 게 네. 일단 잘 왔고 네. 우리가 바래줄 수 있는 일은 뭐 세상에 매번 기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네, 아, 맞아. 우리 건명이한테 진짜 마지막에 좋은 기적 같은 일이 생겼으면 네. 하고 바라고 또 끝날 때까지 네. 끝난 게 아니다. 네. 뭐 몇 개월 안 남았다 이런 얘기는 기타마 듣지만 네. 그래도 건명아 네. 끝까지 하루하루 알잖아, 그렇지? 네.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 틀림없이 기적이 생길 수 있어. 잘 나왔으니까 네. 또 좋은 기운 받아서 진짜로 네. 뭐 누나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그래, 싶은 얘기. 그래, 누나 이거 방송을 네, 여기 보고 영상 편지 하나 보내. 그래, 한마디 해야겠잖아. 여기 보는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누나한테. 네, 감사합니다. 누나 많이 사랑하고. 갑자기 눈썹을. 너무 고마워, 누나.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누나는 항상 나처럼 아프고 고생하지 않고 누나 인생이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놓쳤으면 좋겠어. 항상 고맙고 사랑해, 누나. 하루하루 좀 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좀 사는데 이 네. 오늘 건명이 보니까 우리가 진짜 좀 소중하게 네.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해야 하고 건명이를 위해서 진짜 그래. 네.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서 한번 네. 기도 한번 해볼게. 그래. 명아, 네. 알지? 파이팅. 기운 잃지 말고. 감사합니다. 자, 힘내자. 파이팅. 추억 하나 만들자, 건명아. 아, 이 새끼 진짜. 씨. 네. 아, 다시는 안 돼. 아, 감사합니다. 자, 아유, 몸도 다 와서. 너무 위로를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이 소식 너무 좋았어요. 진수 씨 실제로 본 것 같아요. 화면이랑 그대로 시선이네요. 실제로 보니까 또 인자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꿈만 같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다 한 것 같아요. 누나한테는 그런 부분은 많이 말을 못했었는데 보면 나중은 또 아빠와 누나 이렇게 관계에 좀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보살님 뵙게 돼서 행복이었고 기적을 믿고 꼭 몸이 다 나으면
행복한 고민으로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얘기 잘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명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위로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웬만한 건 다 위로해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아지는 걸 느끼니까 그게 더 힘든 것 같아. 아 진짜 진짜 또 눈물 나.